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맥주를 맛있게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맥주 마! 그까이 거 뭐 대충 시원하면 그만이슈. 불만 없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 많아요. 맥주 마 뭐 별거 이슈. 지맥청구, 많은 인력과 안주를 동원해서 맥주 맛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직접 홉을 재배해서 맥주의 참맛을 선보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제 맥주의 진정한 맛과 향을 즐기는 마니아들과 함께 솔티 옵사 축제 현장으로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제천시 봉양읍 솔티 마을로 가는 길, 잠시나마 들판과 하늘이 주는 여유를 즐겨봅니다. 진짜 깊은 산골 마을, 여기에 기가 막힌 수제 맥주 양조장이 있고요. 오늘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 지금 다 와가는데 믿어지지가 않네요. 대놓고 낮술 먹는 날, 흥분됩니다. 여러분 가시죠. 옛날부터 소나무가 많은 마을이나 고개를 솔티라고 불렀는데요.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제천 솔티 마을 끝머리에 맥주 양조장이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홉수확 축제. 인터넷으로 신청한 80분이 맥주 하나 바라보고 솔티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네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 검색하다가 축제 한다는 거 알고 오게 됐어요. 아니 평상시에 맥주를 즐겨 드세요? 평일날 바쁘니까 하다가 주말 금요일 되면 생각나가지고 뭐 두세 캔 정도. 일단 수제 맥주라서 맥주 맛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지역이니까 가까이에서 저 애기 데리고 왔는데 애하고 편하게 조금 이제 또 시간도 그 밤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충북 제천에서 익어가는 벨기에 맥주. 맥주 보리와 효모를 들여오고 직접 재배한 홉을 넣어서 끓인 후 발효 숙성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병에 담은 후 상온과 저온에서 2차 숙성을 합니다.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제천 산골 마을에서 이 벨기에식 전통 맥주를 만들 수 있을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면서 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사진 수확물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면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직접 홈 농사를 짓게 됐고 맥주는 제가 이제 직접 벨기에 가서 다양성을 가진 맥주를 만들고자 해서 이제 벨기에에서 배우게 됐고 이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딱 적당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농사 짓게 된 겁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제 맥주를 연구했던 홍성태 대표. 안내를 하면서도 그 열정이 드러납니다. 대표라는 직함 대신 꼭 맥주 만드는 농부라고 불러달라고 강조하네요. 여기에서 약 일주일 정도 발효가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2주 정도 숙성을 해요. 온도를 약 0도씨에서 4도 사이까지 내려서 숙성을 딱 시켜요. 그러면 숙성시키면 맛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엄청 신기하고요.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맥주를 맛있는 맥주를 마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맥주를 음미할 시간. 급한 마음에 줄 서서 기다리네요. 이곳에서는 7가지의 맥주를 생산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시음해보시고 극찬했다는 솔티 마을의 맥주,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맥주 한 모금의 바디감, 두 모금의 향기를 논하는 사람들. 맥주를 담궈본 경험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양조장에서 바로 만든 맥주를 마시니까 좀 더 뭔가 신선한 것 같고 바디감도 더 많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선보이는 맥주는 블론드와 팔도 맥주인데요. 색깔과 거품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블론드. 와, 부드럽다. 이거 되게 부드러운데요? 그러면 솔티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하면서
쌉싸름한데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차이점이 있나요? 그 보리가 들어가고 이제 호비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아까처럼 이제 향이 많다 그랬는 거는 그 호흡을 굉장히 많이 넣는 맥주예요. 호흡을. 그리고 보리도 좀 많이 넣는 거예요. 왜 보리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보리를 많이 넣어야 도수를, 알코올 도수를 높게 뽑을 수 있고, 호흡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호흡은 부패 방지 기능도 있는 반면에 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향도 강하고 걸쭉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유롭게 맥주를 즐기던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의 술티 호흡 수화축제 시작하겠습니다. 맥주의 향을 내는 아로마와 향미를 주는 호흡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를 만드는 맥주 보리를 키울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지역에 맞는 호흡을 키우자고 해서 영국에서 묘목을 정식으로 구매를 해와서 지금 3년째 호흡을 심고 있고요. 그리고 키우고 있고.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하겠다며 솔티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모든 재료의 원산지는 솔티 마을. 어르신들의 정성까지 더해서 쓱쓱 비볐더니 정말 꿀맛입니다. 아니, 마을 잔치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젊은 사람 많이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예. 준비하신 거예요? 뭐 산에서 채취온 나물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이제 밭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농사 짓는 이제 재료가 이렇게 있어 갖고 이제 모두 여러 사람 의견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어서 호흡을 수확하러 밭으로 가는데요. 현재 솔티 마을의 여섯 농가가 6천여 평의 밭에서 호흡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줄을 타고 기어오르는 덩굴, 여기에 호흡이 달려 있는데요. 꽃처럼 생긴 연두색 열매입니다. 호흡 재배에 관심 있는 20명의 농무들은 컨설팅을 받느라 바쁘고, 호흡을 처음 보는 수제 맥주 애호가들은 직접 따서 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보시면 노란색의 오겔 루플린이라고 그래요. 이게 맥주의 쓴맛과 아로마 향을 만들어요. 아, 저 작은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호흡이 100% 수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지금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도 강원도 지역에서 호흡 재배를 대량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수입하는 게 워낙에 싸다 보니까 수입품을 많이 썼죠. 지금 저희도 이제 장비를 이제 기계화하면서 수입품보다 이렇게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쌉니다. 네, 그래서 이게 농부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시던 뭐 고추농사나 다른 농작물보다도 훨씬 더 돈이 되고, 네, 지금 수입하는 수입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질의 네, 호흡을 제공을 할 수가 있죠. 아, 호흡이 또 효자 종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제천 지역이 이 호흡을 재배하기 위해서 좀 적절한 환경인가요? 이 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나 이제 강한 바람에는 이제 꽃이다 보니까 약해서 저희가 이제 제천으로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저희가 이제 솔티 마을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화 하기 좋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호흡 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맥주 맛과 향의 근원을 배웠습니다. 정말 단순한 애즈가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 10군데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도 한번 호흡을 따봤는데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 와, 아까 제가 마셨던 그 맥주에 있는 향이 나요. 와, 뭔가 그 풍미롭고 진합니다. 이게 지금 호흡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면은 감탄사가 떠오르는데요. 호흡! 이제 호흡덩굴을 가져와서 리스를 만들어 봅니다. 화훼시장에서 장식용으로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한우예요.
네. 모두가 따온 호구로 현장에서 맥주를 만들었는데요. 애호가들의 수업회도 정말 진지합니다. 처음에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세요?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넣고 마지막에 많이 넣어야죠. 마지막에 많이 넣으면 향이 확 살아나죠. 언제 오는데요? 3주 후에. 지금 직접 눈으로 집에서 네.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집에서 만들어 보고 있는데 몇 번씩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을 직접 양조하시는 분한테 들을 수 있으니까 더 뭐 뭔가 다양한 걸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유익한 정보도 있고 그래서 좋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맥주 질 좋은 맥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탄했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한국의 이제 맥주가 항상 한국은 좀 라거 위주로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에일 맥주들이 많이 또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또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비큐 파티! 커다란 불판 위에 삼겹살이 도열해 있습니다. 맥주에 대해서 실컷 배우고 맛있는 안주랑 맥주 실컷 먹고 정말 알차게 준비한 홉수확 축제. 참가자들의 표정에 대만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홍대 앞에서 달려오신 뮤지션들의 공연까지 펼쳐졌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흐르고 깨끗한 자연이 만든 훌륭한 맥주를 음미하니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캬!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즐겁게 지금 맥주 축제를 즐겼잖아요. 어떠셨어요? 공연도 너무 좋았고 맥주도 진짜 맛있었고 여기 바베큐도 주시더라고요. 바베큐도 너무 많이 즐겼고 공기도 좋고 홉다는 체험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같이 홉도 따보고 향도 맡아보고 같이 리스트도 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도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도 느꼈고 산새 소리, 물새 소리, 바람 소리 거기에다가 맥주 환상적이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오고요. 자주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티마을 양조장에서 맥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와서요. 이 홉도 알게 되고 또 수제 맥주 맛을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귀모 이제 맥주 양조장들이 그 힘들고 이제 경제 사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그 만 원에 4병 하는 맥주보다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국내산 맥주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맥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맥주를 선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북 제천에 오시면요. 꼭 솔티마을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주 득템했습니다. 오늘부터 1일 할게요. 나랑 사귀자. 아우 좋아. 솔티마을에서 홉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맥주 만드는 농부들은 애호가들에게 수제 맥주의 참맛을 선사하고 솔티마을 사람들에게는 더 큰 선물,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